왜 가요, 저 예수님 생일인데요? 그럼요. 생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신사 에디터 배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코패션 브랜드 리얼리리얼의 대표 김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조하나입니다. 저부터 언제 될까요? 네, 저는 랭앤루라는 브랜드를 선택을 했어요. 퍼 자켓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택을 한 브랜드예요. 코듀로이 소재 팬츠와 이렇게 또 후드 집업 이런 거 약간 집에 다 있잖아요. 좀 매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매치를 해봤어요. 빨간 바지 잘 안 입지 않아요? 평소에? 아예 캐주얼하게 갈 거면은 그런 퍼가 딱 있으니까 데님 같은 게 입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기도. 또 그냥 아예 아이보리 컬러는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른 컬러가 섞여 있어서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퍼고 밝은데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죠. 아우터 7일 돌려입기 이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광택도 돌거든요? 안감도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튈 줄 알았는데 맞다, 퍼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고 퍼 사업을 하는 분이잖아요. 데일리. 근데 솔직히 제가 평소에 저렇게 되게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퍼만 7일 입으세요. 바지는 갈아입으셔야죠. 이거 페이크 퍼죠? 그쵸. 비싸 보여요. 그것도 제가 노리는 제 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여기 버브라는 브랜드에서 선택을 했는데 코트 말고 또 패딩은 입고 싶지 않고 그럴 때 이렇게 패딩 코트 같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 버브예요. 아내 것도 버브인데 그냥 칙칙한 옷 입거나 무채색 옷 입으면 저는 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좀 포인트로 이렇게 이게 블라우스거든요. 근데 뒤에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붕 떠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듯한 그 상체가 이렇게 묶는 포인트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좀 자칫하면 칙칙해질 수가 있다고요, 겨울 스타일이. 뒤에 보시면 따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 하나씩 진짜. 잡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말 아니야, 말. 아니야, 이렇게. 안에 블라우스를 약간 톤을 좀 죽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슬랙스에 뒤에 약간 슬릿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 저 이런 슬릿 디테일 있는 거 되게 좋아요. 저였으면 데님을 매치해서 오렌지색의 경쾌함? 아 근데 그런 약간 캐주얼한 느낌 말고 이런 전문적인 느낌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저는 엔조블루스의 플러피 더블 롱코트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게 블랙 컬러인데 텍스처가 되게 몽골몽골한 맞아. 귀여운 느낌이 나는 코트.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엔조블루스의 이 바지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컬러도 일단 너무 예쁘고 일단 소재가 이 테리 소재, 수건 소재인데요. 그쵸.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나를 감싸는 듯한 나를 감싸는 듯한 네. 그 바지 되게 좋더라고. 저도 그 바지가 귀엽기는 한데 저는 그런 바지가 있으면 한 몇 번 안 입고 그냥 집에서 입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어그부츠를 매치해봤어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스타일로 출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룩입니다. 두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고 다시 돌아올게요. 가시죠. 저 이렇게 또 두 번째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 트리 같은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킬팅인데 이게 빛이 나잖아요? 광택 있어요. 그런 빛이 나는 이런 걸로 투피스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게 약간 회색깔의 니트 소재의 이런 걸 입었을 때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런 스타킹은 또 어디서 구하셨담? 편의점에서는 안 팝니다, 여러분. 아니 크리스마스 룩이 아니고 그냥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야. 나는 크리스마스. 나 사계절 동안 크리스마스야. 내 마음만은 잘했다, 갇혀 입었다 이런 느낌 확확 드는. 크리스마스예요? 교회 갈 건데요? 이렇게 입고? 그럼요. 교회 가야죠. 예수님 생일인데요? 그럼요. 생파에 초대받았거든요. 상하이로 번뜩 뜨는 게 조금 무서워요, 저는. 관종이긴 해도
저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다영님이 저렇게 입으시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 아우터랑 여기 상의랑 이 하의까지 다 그냥 버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폴라가 엄청 쫀쫀해가지고 요거에 이거 입으니까 굉장히 그냥 편하고, 아까 다영님이 인간 틀이었다면 저는 인간 눈사람 정도? 안에 조금 차분하게 백하고 매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브라운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코듀로이로 컬러를 딱 줬고, 바지 사이즈 선택이 좀 미스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핫핑크도 연핑크도 진핑크도 아닌 그런 적당한 핑크 고르댕 바지는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컬러의 바지였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귀여운 양털 같은 아우터를 골랐습니다. 양털 같은? 오랜만에 되게 재미있게 입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밴드가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서 약간 블루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귀엽고 귀여웠어요. 저는 엔조 블루스의 패딩을 입어봤는데요. 패딩이 퍼플 컬러가 진짜 오묘하고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요. 전 퍼플이라 그래서 되게 놀랐거든요. 되게 먹색한 98%의 퍼플 한 방울 이런 색깔이었는데, 아니요, 이거 무채색이 절대 아니에요. 내기가 정말 힘든 컬러예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보랏빛입니다. 제가 바지도 이게 엔조 블루스 팬츠거든요. 이렇게 은은하게 다이아몬드 패턴? 와우. 여기 엔조 블루스 바지 맛집인 것 같아요. 바지 진짜요. 잘한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입고 출근하려고요. 뒷 라인 좀 한번 보여주세요. 뽐내주세요. 와, 이것은. 이게 지금 밑에. 와, 이것은 굉장히. 여기 스트링이 양쪽에 달려있거든요. 이걸 쫙 풀으면 A라인. 네. 그러니까 조금 긴 길이에 티셔츠를 안에 레이어드에 살짝 보여줬으면 조금 더 힙한 느낌이. 준비한 두 착장을 선보였는데, 어느덧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하나님? 엔조 블루스가 저의 출근 룩에 되게 적합한 브랜드일 것 같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되게 편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저는 버브가 캐주얼하고 출근 룩 그 어딘가 사이에서 그냥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룩을 고르기에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뽕 뽑기 좋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서 재밌게 입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뵙는 걸로 하면서 인사하면서 끝낼게요. 안녕! 안녕. 누나 아나님의 시간을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아, 나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이게 늘어나는 느낌이야. 옆에서 오디오 비지 않게 좀 열심히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아, 이게 딱 줄어들고 네, 스트링을 조이면 좀 더 귀여운